진짜 맛있어. 다음 브이로그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안녕 방울이들, 오늘은 제가 진짜 간만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후다닥 씻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하루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짠! 방울이들이 평소 DM으로 진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저의 관리 방법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많은 관리 방법 중 좀 특별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침 이틀 뒤에 정말 중요한 촬영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그 비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만의 비법, 우리 방울이들만 알자. 제가 이틀 뒤에 소울메이트라는 란제리 촬영이 있는데 란제리 촬영은 전체적으로 노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치트키로 사용하는 찐급 관리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레디톡이에요. 이거는 제가 두 달 전부터 진짜로 란제리 촬영이나 중요한 일정 촬영이 있을 때 관리를 해왔던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틀 동안 이 레디톡으로 클렌즈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돌 컴백 주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서 저도 알게 된 제품이었어요. 이게 아이돌 전문 트레이너가 만든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돌이 컴백 전이나 저처럼 중요한 일정 이런 촬영이 있을 때 이 레디톡으로 클렌즈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클렌즈가 딱 이틀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너무 편하고 쉬웠어요. 이게 한 박스에 10포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요 보틀에 물 120에다가 한 포만 타서 드시면 돼요. 하루에 5번씩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저만의 좀 꿀팁인데 저는 물보다 탄산수랑 같이 타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보여주겠어요. 다 눈금이 있어서 저처럼 물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한테 엄청 편리해요. 딱 요 정도. 엄청 시원해. 마셔볼게요. 진짜 맛있어. 이게 자몽 맛인데 정말 카페에 파는 그런 자몽 주스 맛 알죠? 그냥 아주 찐 자몽 주스 맛. 딱 그 맛이에요. 그리고 먹기 힘든 양도 아니라서 진짜 주스처럼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드시면 돼요. 짠! 맛있어. 저는 오늘 간단한 유산소를 하려고 헬스장을 갈 거예요. 헬스장 가기 전에 이걸 한 포 타서 가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내비 없이 모르고 차를 탔는데 주소를 진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길친데다가 한 헬스장이 2, 30분 거리인데 아무리 차 내비에 쳐도 나오지도 않아서 급하게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네이버 키고 주소를 적었는데 아, 또 도로명이 아니어서 헬스장을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길에 미아가 됐어. 아 진짜 어떡해요. 핸드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너무 우울해 지금. 헬스장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안녕. 한 시간에 걸려서 헬스장을 도착했어요. 20분 거리를 한 시간 만에 온 나의 길치 클래스. 오늘은 간단하게 유산소만 하려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다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 도착했는데 아이폰이 왔어요.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어제 거의 새벽에 쿠팡에서 아이폰 자급제를 시켰는데 하루 만에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원래 전에 쓰던 핸드폰은 12 프로 캐나다 폰이어서 사진을 촬영할 때 소리 안 나는 점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아, 아이폰 절대 안 바꾸고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폰이 사망해버려서 이번에 핑크가 나왔다고 해서 사는 김에 핑크로? 제가 원래 핑크 색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되게 영롱하다. 진짜 예쁜 베이비 핑크예요. 근데 무음 카메라를 쓰다가 소리 나는 카메라를 쓰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막막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급하게 핸드폰 사실 일이 있으면은 쿠팡에서 주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컴퓨터 작업방으로 와서 핸드폰을 백업시키는 중이에요. 뭘 해야 하지? 진짜? 지금 썸네일을 만드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들다가 아이패드로 썸네일을 만드는 게 더 쉽고 재밌어 보여서 다음 브이로그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고 있거든요. 눕기를 따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썸네일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어요. 지금 이거 2시간째 붙잡고 있거든요. 오늘 안에 다 만들 수 있겠죠? 계속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이렇게 별로 한 것도 없는 쉬는 날에 일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TV를 보다가 잠을 들 거예요. 내일 만나요. 다음날 저는 촬영을 하는 중이에요. 제 거 어그 너무 귀엽죠? 순정판 어그래요. 아침 냄새. 겨울은 너무 추운데 아침 햇볕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이장 아 서서 좀 가까이 이거를 얘네들 이제 촬영이 끝나갑니다.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요즘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생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명동 쪽에 신세계 백화점이랑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선물들을 사려고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가는 곳마다 다 품절이고 다 웨이팅이고 아 살 수가 없네. 화장품을 샀어요. 화장품 샀는데 연말이라서 롯데에서 쿠폰도 나와서 15% 할인받아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롯데백화점 갈 때는 어플 다운받으면 약간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완전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야. 아,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집앞 마트에서 내일부터 좀 챙겨 먹을 샐러드 재료를 사서 손질을 해놔야겠어요. 이제 집으로 짠! 저의 드디어 마지막 레디톡을 제가 탄산수에 타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틀간 이렇게 레디톡을 했다고 엄청 슬림해졌죠? 보이죠? 허리. 진짜 허리 라인이 쭉 나오고 이게 배고플 일이 없어요. 하루에 다섯 포니까 배고플 때마다 딱 넣어주니까 배고플 일도 없고 진짜 왜 아이돌 주스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내일 란제리 촬영이 너무 기대되는걸? 저는 약간 저의 꿀팁이 있자면 이렇게 급하게 레디톡 클렌즈를 한 다음에 폭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음날 샐러드 쪽으로 좀 먹어주면은 이걸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요요가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샐러드 재료를 준비해서 집에 구비해 놓을 예정이에요. 오늘 사온 걸로 한번 샐러드 손질을 해봐야겠어요. 아니 나 갑자기 카메라 보다가 내 허리 라인에 내가 놀랐어. 이거 봐요. 뿌듯하고. 샐러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요 양상추랑 적채랑 요 옥수수 스위트콘은 무조건 넣는 편이에요. 요거랑 요거는 이제 미리 물로 씻어서 해볼게요. 양상추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요게 다이소 샐러드 통이거든요. 물 빼는 통. 진짜 대박 신세계. 타월을 이용해서 나머지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집에 장보고 나면은 음식 사 먹거나 이러면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남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재활용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고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요. 토분을 해놓으면 다음에 샐러드 먹을 때마다 엄청 싱싱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대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돼요. 엄청 간편하죠? 요거 적채도 똑같이 반만 잘라서 토분을 해줄게요. 저희가 일반 샐러드 사 먹잖아요. 진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였어. 저는 엄청 편할 줄 알았거든요? 손도 엄청 가고 싱싱함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여기서 저만의 꿀팁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공기를 좀 뺀 다음에 진짜 웃겨. 빨대를 꽂아요. 공기를 마셔야 돼. 이렇게 소분한 샐러드를 냉장고에 넣으면 끝. 이제 저는 내일 촬영을 위해 씻고 일찍 쉬어야겠어요. 내일 만나요. 저는 벌써 오늘 촬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소리 안 나. 저희 언니예요. 저는 이제 란제리 촬영할 준비를 하고 올게요. 어? 소리 허리라인이 더 쏙 들어갔는데? 어 그만 빼. 옷이 다 남아요. 치트키죠? 완전 치트키. 완전. 월요일보다 쏙 들어갔는데? 대박이다. 나 갖다줘? 저희 란제리 촬영인데 언니가 매번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챙겨내요. 촬영할 만한 스튜디오 너무 예쁘죠? 언니는 1층에 있다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왔어요. 컨디션 너무 좋고 뭔가 얼굴 피부부터 혈색도 되게 좋아 보인다고 촬영이 끝났어요. 촬영용으로 사용했던 김치인데 언니가 챙겨줬어요. 너무 맛있겠죠?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열일하고 먹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좋아하는 맛집 리스트 중 하나인데 청남에 페어링 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짜 거기가 완전 진짜 짱맛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울이들한테 맛있는 맛집도 소개해주고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실패 없는 메뉴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갈까요? 신나 갈까요? 제일 맛있는 메뉴. 맞아. 진짜 맛있어. 이거는 형장살 매주 파스타. 이 메뉴는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니 저희가 밥을 먹고 하우스 오브 디올 매장이랑 에르메스를 갔는데 요즘 명품은 진짜 사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재고도 없고 원하는 상품도 없고 그래서 쇼핑도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왔는데 하우스 오브 디올 매장에서 글쎄 쌈디를 본 거예요.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 남은 건 쌈디 본 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쉽다. 씻기 귀찮아서 카메라를 다시 한번 켜봤어요. 진짜 안녕. 안녕.